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놀이왕 정기님이랑 니갸르님 머니게임 6화 리뷰하는 거 라이브를 보면서 영상을 녹화했었고, 그거를 제 채널에 올렸었습니다. 허락 먼저 받지 않고 영상을 녹화하고 제 채널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섯 편에 나눠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중에서 세 개만 신고하고 두 개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영상을 신고받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랑,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댓글 중에서 못 보신 분들이 봐서 고맙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 관련된 얘기도 있어가지고, 제가 정기님한테 메일을, 네이버 메일을 보냈었어요. 채널에 보시면, 잠시만요. 네, 놀량 정기님 채널 보면, 벌써 60만 명이 됐네요. 여기 정보에 들어가면, 이메일 비즈니스 합방 문의에서 ucla5050@naver.com 여기로 연락을 한번 드렸었었거든요. 저작권 침해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찾아보니까 제작자분한테 허락을 받으면은 괜찮다고 해가지고 여기도 연락을 드리고 니갸르님 인스타에도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보냈었었는데, 수요일에 늦은 밤에 보냈어서 오전 12시 41분에 보냈었네요. 이렇게 연락을 보냈었어요. 아직 내리지는 않았었고 신고도 아직 안 받았었던 상태입니다. 이렇게 내 정기한테 대답 오면은 영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아 맞아, 메일 보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을 보냈었어요. 5월 9일 일요일 오전 12시 34분에 이렇게 보냈었어요. 이렇게 정기님한테 보냈었었고요. 네이버 메일로 보냈었는데 답장이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메일이 많이 오다 보니까 못 보셨나 보더라고요. 여기만 일단 하나 보냈었는데, 보내고 난뒤 얼마 안 돼서 1화부터 5화까지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는 아니고 한 2시쯤에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씻고 나온다고 2시쯤에 봤는데, 1화부터 5화 중에서 1화, 3화 빼고는, 1번, 3번 영상 빼고는, 저작권 침해 신고 돼서 삭제가 됐었더라고요. 저는 일단 정기님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건지 몰라가지고, 이의제기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댓글로 막 신고 완료 막 이런 거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신고했나 싶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신고한 거는 뭐 침해 신고가 따로 되지 않나 봐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경고 추가됨, 위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개 상태는 삭제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삭제되고 수익 창출은 요건 미충족돼서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고, 직접 소유권이 주장됐고요. 어떤 분이 신고자에게 문의 이런 거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컴퓨터로만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신고자에게 문의 해서 신고하신 분 이메일 주소가 뜹니다. 지메일 주소로 유클라5040이라서 정기님 네이버 메일이랑 그게 똑같잖아요. 5050인데 5040 해가지고 정기님이 하신 것 같고, 여기서 주소를 복사해서 여쭤보기는 했어요. 메일을 보내고 인스타도 메일을 보내기는, 인스타도 찾아가지고 보냈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반론 통지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반론 통지 제출은, 뭐, 이걸 제출한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고 하고요. 저작권 침해 복원해달라는 법적 요청입니다. 이런 거를 올리면은, 정기님한테 메일 같은 게 간다고 해요. 개인정보가 신고자에게 공유될 수 있음. 한번 볼게요. 소유권 주장으로 돌아가기. 이거 뭐야? 다시 보면 이렇게 해서 반론 통지 제출 누르면은 뭐 부당하게 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알람 통지 하실 수 있고, 하려면은 실명, 전화번호, 이메일, 국가, 상세 주소, 구급 필수 항목 이런 거 같은 거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끝까지까지는 안 할 거고 사유 거기까지만 가볼게요. 저도 이건 안 해봐서. 네, 나우루 할 거고, 우편번호 계속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내 동영상이 복원되어야 하는 이유, 이런 거, 삭제가 착오라고 생각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세요. 이 검토를 위해 신고자에게 전달됩니다. 본인은 위증시 처벌받는다는 조건하에 자료가 실수나 오인으로 삭제 또는 게시 중단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현재 본인의 주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법원의 가법선활에 주소가 미국이 아닌 경우 유튜브가 위치한 곳에 해당하는 사법관할에 동의하며 신고자의 소장 송달을 수락합니다. 반론 통지를 허위로 제출하면 유튜브 계정이 해지될 수 있음 이해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게 신고자한테 전달된다고 합니다. 동영상이 뭐 고려해야 할항 보면은 직접 제작한 원본 컨텐츠 명의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나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저작권 관련 댓글이 달렸을 때 제가 급하게 유튜브랑 이런 데 찾아보니까 허락받으면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급하게 글은 내리지 않고 영상은 안 내리고 정기님이랑 이기아르님한테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공정사용, 공정취급 이런 거일 때 공개 도메인에 속한 콘텐츠일 때 저작권 뭐 보호조치에 예외가 된다고 하는데 저 잘 모르겠네. 공개 도메인이 뭔지. 일단 제가 유튜브 찾아보고 알아본 바로는 저작권 침해 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명 같은 거 하면은 제출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출을 누르면은 이런 스크린샷 포함하는 창이 뜨는 것 같아요. 방금 보면서 좀 의외였던 거는 아무거나 막 쳐도 제출이 된다는 게 좀 그랬네요. 이렇게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게시글은 삭제 처리가 됐고요, 저의 경우.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영상을 그대로 다시 올리면은 내용, 뭐 글자 적는 거, 이름, 제목 이런 거 다르게 올려도 유튜브 뭐 AI가 자동으로 삭제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다시 올렸었습니다. 일부 공개를 해서 링크만 공유하는 식으로 보고 싶으셨던 분들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인스타로 연락 드렸던 거는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아무래도 인기가 많으시니까 제 이메일 인스타는 못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영상은 지금 일부 공개되어 있고 링크 있으신 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김러너님께 저작권 침해 신고 받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머니게임 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